네, 두 번째 동영상이에요.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물리적 특정이 나 한번 봅시다. 한지는 트레이드는 전통적으로, 아 이거 중요하네요. Is made from 뭐예요? 뭐뭐으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진다겠네. 그럼 from 다음에 뭐가까요? 보통 재료 걸 수밖에 없겠죠. 뭐뭐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트레디셔널리는 전통적으로 뭐로 만들어져? 바크는 껍질. 자, 뭐의 껍질? 뭐뭐의 뮬베리나무. 뮬베리나무가 이제 뭐 당나무, 뽕나무래요. 여기 보면 자, 그거의 껍질로 만들어진대요. 스로우가 뭐뭐를 통하여 뭘 통하여?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에요. 많은. 이게 더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더. 그럼 뭐뭐의 수가 돼요. 아, 써줄까요? 자, 이렇게 빼서 a number of랑 the number of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뜻이니까 주의해서 구별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 나무 껍질은 is made into 다시 이걸 똑같잖아. 이거 바꿀게요. 무엇무엇으로부터 무엇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는 into가 뭐뭐로 가는 거거든요. 뭐뭐로 만들어진다. 좀 차이점 알겠어요? 이건 뭐뭐로부터 한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이 나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종이가 된다. 네, 어떤 종이? that은 관계대명사겠죠? that이야가 설명하는 종이가 된다. 얘는 관계대명사. 매우 durable. durable이 뭐예요? 내구성이 강한. able이 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내구성이 강한, 그러니까 튼튼한, 그리고 하드, 딱딱해요. to tear, tear은 찢다거든요. 근데 이건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줘서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고, 해석은 뭐뭐 하기에. 그럼 tear가 찢어지다니까 찢어지기에 어려운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런 종이가 종이로 되는 거예요. On the other hand, 이런 건 중요하죠. 합쳐서 뭐예요? 반면에 Western paper, 서양 종이. 그리고 콤마 위치는 뭐예요? 관계대명사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고, 뭐랑 바꿔 쓸 수 있죠? And it. 근데 반면에 Western 종이하고 이게 뭐예요? 콤마, 콤마잖아요. 그럼 얘도 뭐예요? 삽입이죠. 그럼 웨스턴 종이가 주어고 begins가 동사가 되는 거죠.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가 왔죠. 자, 여기서도 is made from이에요. pulp. 이제 pulp도 이제 나무의 어떤 그 뭐라 설명을 못 하겠네요. 아무튼 pulp는 pulp예요. pulp로 만들어진, pulp도 나무입니다. 아무튼 pulp로 만들어진 서양 종이는 시작한다. to fall apart. fall apart가 뜻이 뭐예요? 그 이게 분해되다. 분해되다. 분해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becomes가 이제는 v2가 되겠죠. false 얘가 v1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s가 왔어요. unusable. use가 사용하다, able 할 수 있는. unusable은 사용할 수 없는 이 되겠죠. 네, after 100년 후에는 다 분해되고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서양 영화 보면은 종이 태두리가 다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옛날 종이들은. It's easy to understand why Koreans created the old saying about Hanji. Paper lasts 1,000 years while silk endures 500. 라는 뭐가 있나 봐요. 속담이.
It's easy. 여기서 is은 당연히 가주어. to부터 끝까지가 이제 진주어. 쉽다. 뭐 하는 게? 이해하는 것. 뭘 이해해요? Y가 으, Koreans가 주, Crete가 동. 왜 만들어냈는지 이해하는 건 쉽다. 뭐를? 오래된 saying. saying이 뭐죠? 속담이에요. 속담. 자르고 봐. 뭐뭐에 대한? 한지에 대한 오랜 속담을, 옛 속담을 만들어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속담이 나올까요? 종이는 지속한다. 천년을. 와일은 반면에. 실크는 인듀어가 이제 동사 견딘다. 뭐를 견뎌요? 500. 500년을 견딘다. 그럼 뭐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실크보다 종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 in addition to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죠. 뭐뭐 이외에도. 근데 얘가 중요한 게 to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ing 왔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랜 시간을 지속하는 거 외에도, 이게 첫 번째 특성이 오래 내구성이 강한 걸 얘기한 것 같아까지 한지는 keeps heat and sound in, sound in but allows air to flow through it. 한지는 여기까지는 첫 번째 특성이었고, 두 번째 특성, 한지는 keep한다. 뭐와 뭐를? 열기와 소리를 keep in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keep in이 이렇게 가둔다? 보존한다? 자, 하지만 allows가 이제 v2가 되고 keeps가 v1이 되겠죠. 그래서 ss. 그리고 allow a to be 뜻이 뭐예요? a가 b하는 걸 허락하다. 공기가 flow 통하는 걸, 쓰러오는 뭐뭐를 통과하여. 그것을, 그것이 뭐겠어요? 한지, 쉽게. 그러니까 소리와 열기는 보존하는데 공기는 잘 통하는 거죠. 알겠죠? The paper, 그 종이는 또한 absorbs가 이제 흡수한다. 흡수한다. 뭐를 흡수해요? 물이나 잉크를 매우 잘 흡수한대요. So there is no bleeding. There is no는 뭐뭐가 없다죠. 뭐가 없어요? 번지는 것. 번짐이 없대요. 알겠죠? 자, 첫 번째 특성, 내구성이 강하고요. 두 번째 특성, 소리하고 열은 보존하는데 그 뭐죠? 공기는 통과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물이나 잉크 흡수를 잘해서 뭐예요? 번짐이 없다라는 특징을 여태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이 정도로 보고요. 지금 시간대가 아이들이 퇴근, 마무리 질 시간이라 동영상을 찍기가 그래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